네, 뉴욕 증시는 이 노동절로 인해서 하루 쉬어갔습니다. 오늘은요, 외신에서 나온 네 가지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 그리고 기업들의 주가 향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CNBC에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제프리즈의 투자 의견을 보도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와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해 들어서 주가가 71% 넘게 상승했는데 앞으로 15% 정도의 상승 탄력이 더 붙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23 선에서 $260 선까지 올렸는데요. 비즈니스 센터가 가속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제품 구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 반도체 부족 사태는 계속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게임 쪽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게임 단속도 엔비디아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는 무려 2% 넘게 상승하면서 $228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CNBC를 통해서 나온 기사였는데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앞으로 유가가 연말까지 $80 선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석유 시장이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공급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허리케인의 이달 영향도 분명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WTI는 $70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런스지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을 해봐야 할 주식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일단 게임스톱, 모더나, 홈디포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수요일에 게임스톱 그리고 룰루레몬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더불어서 목요일에 이 모더나가 기업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배런스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켈로그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런스지를 통해서 나온 기사였습니다. 지금 사야 하는 화장품 회사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 답은 바이어스토프라는 독일의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베아 그리고 라프레리를 소유한 회사인데요. 일단 매출 자체는 나쁘지만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역사적인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로더는 3년간 140% 넘게 상승했고 로레알도 마찬가지로 3년간 주가가 90% 넘게 상승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년간 1% 정도 움직였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의 대응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하루 쉬어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에는 근로자의 날 연휴가 일단 걸렸기 때문에 중심이 휘장했고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현재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은 상승입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스가 총리가 사임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상승을 해서 갭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는 7일간 거의 상승하는 분위기를 가고 있고 특히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4일째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어제 월요일에 약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지금 들어와서 강보합으로 지금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이 가장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그 주요 생산처인 기니에서 이 생산량이 굉장히 급감하고 또 그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광산이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반기에 있는 알루미늄 생산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글로벌 증시에서도 일단 관련주들은 전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또 거기에서는 별도로 현재 또 재미있는 것이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IPO가 진행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핫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1130조 원의 자금이 현재 몰리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아람코에서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는 유가를 인하하면서 즉 금은 뭐냐면은 조금씩 그쪽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매가는 낮추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이에 반해서 미국과 유럽 증시 유럽 쪽으로 판매하는 그 유가는 그대로 지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테이퍼링의 연기에 대한 분위기가 자꾸 일어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순환매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지리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 미국은 고용 지표가 이제 급락했고 이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이 굉장히 그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증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유럽 전체의 경제 회복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오늘 같은 경우 현대차에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해서 발표를 들어가게 되는데 오후 3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 막판에 여기에 대해서 장중에 일단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